It's quite literally a matter of life and death, being able to maintain a patient's temperature. 극단적인 환경은 종종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죠. 디플로이어블 이머전시 쉘터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대피소입니다. 눈 동굴 및 전통 이누이트 이글루에서 영감을 받은 이 쉘터는 단열재로서 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. 몇 초 만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실내와 실외 간의 온도를 24도씨만큼 차이나게 할 수 있습니다. 물방울 형태의 디자인은 공기역학적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대피소를 고정하고 바람의 힘을 분산시킵니다. 이 제품은 한 달의 기간 동안 알래스카의 다섯 곳에서 테스트되었다고 하네요. 프리키널 오리가미 스킨을 사용한 비상 대피소는 극한 환경을 그 이점으로 활용합니다. 만약 여러분이 극한의 북극 환경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요? 시야가 거의 없고 휴대전화도 통하지 않으며 영하의 온도에서 길을 잃었나요? 여기 두 명의 디자이너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리가미 스킨과 가벼운 격자 구조. 이 프로젝트는 눈을 천연 단열재 및 보호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대체 디자인을 제안합니다. 쉘터는 검문소와 등산로를 따라 위치하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몇 초 만에 즉시 펼쳐질 수 있습니다. 생물 모방과 공생. 눈은 위험 요소가 아닌 건축 재료로 활용됩니다. 오리가미 포켓 내에서 국소적인 수준의 난류가 생겨나는데 눈보라와 같은 상황에서 눈이 자연스럽게 쌓이고 이 눈이 자연적인 단열과 보호층을 만들어줍니다. 알래스카에서 뿐만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 테스트 또한 진행되었는데 조건이 나빠질수록 공기 역학 및 열역학은 기존의 겨울용 텐트를 능가했습니다. 지금까지 디플로이어블 이머전시 쉘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극한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